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는 평소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줬던 김무성 대표. 오늘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이런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예, 백지화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오락가락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당정이 다시 추진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책 추진 번복 사태에 대해 우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마땅한 과정에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건보료 개편 방향에 대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건보재정을 해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 당초의 취지는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할 거를 수정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보신다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서 복지부는 1년 6개월간 준비한 건보료 개편안을 전격 취소했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지도부마저 반대하자 엿새 만에 백지화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어제 복지를 늘려주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이런 말을 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오늘도 증세 반대 입장을 또 밝혔군요. 네, 김무성 대표는 복지 사업을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계획을 높이 평가한 후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김 대표는 이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재정 건전성 확보는 복지 축소론과 동전의 앞뒷면을 차지하는 우파적 목표입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새로운 복지 모델을 강조하며 김무성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조세 개편안과 새로운 복지 정책의 그 모델 또는 틀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동일성 있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김무성 대표가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증세 비판을 받자 복지 축소를 외치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로 망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이 조세 정책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새누리당이 그 조세 정책 제도를 옹호했던 만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 예,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새로 뽑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제안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9일 새 지도부의 첫 일정 경축원 참배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바로 그날 아침 8시 승패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한 지도부 모두와 전 국회의원, 전 지역위원장, 당의 원로, 현 당직자가 함께 그동안의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예, 문 위원장이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제안 속엔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별도로 참배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박지원 후보 측은 당의 의견이라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놓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경우는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끝으로 법조 소식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를 받던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회의록 초본 파일을 본 후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대통령이 초본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므로 그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색깔 공세를 폈고 이후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의도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 후 노무현 재단은 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으니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